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권민주라고 하고요. 노멀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컬러풀한 청년입니다. 다양한 것을 좋아하고 한 것을 잘 한다고 생각해서 컬러풀로 생각해 봤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출근길이고요. 업사이클링도 하나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야 돼요. 일단 저희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대부분 렌탈을 위주로 하는 의상들이 걸려 있어요. 평상시에는 입을 수 없는 약간 드레스 그런 특이한 옷들이 걸려 있고요. 여기는 평상복 위주로 이렇게 걸려 있고요. 제가 짜투리 천을 그때 누구 친구가 줘가지고 만든 모자인데 이것도 렌탈 전용으로 제가 빌려드리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안 입는 바지들을 갖고 오시면은 이런 애들은 저희가 다 리폼을 한 바지들이거든요. 요 가방은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들어주신 가방이에요. 셀롬이. 귀엽죠? 청치마에 어떻게 커스텀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커스텀 어떻게 예쁘게 해드리면 될까 싶어서 지금 디자인을 만들고 있거든요. 새로운 걸 사는 것보다 또 이렇게 고쳐서 입으면 더 또 오래 추억도 남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. 엉덩이 쪽에 너무 많이 해져가지고 그 부분 조금 가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고객님께서 굉장히 러프한 걸 원하셔서 저도 대충 할 텁니다. 이렇게 고객님 오시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제일 러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네, 보고 계신 거 맞죠? 이제 촬영을 하러 갑니다. 촬영하는 곳은 많이 멀지 않은 노모뉴 앞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거든요. 아까 전에 그 커스텀한 바지를 오늘 촬영을 할 거예요. 앞에 보면 저희 스튜디오까지도 아니지만 되게 자연 스튜디오가 있거든요. 거기서 해가 좋을 때 가서 행거에 옷을 딱 걸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요.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후에 조금의 수정을 거친 후에 저희 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든요.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것까지가 기본 업무이기도 하고 하루에 매일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. 그냥 뭐 돈을 못 벌더라도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 선택이었으니까 제가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. 갈수록 욕심이 조금 더 생기고 있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찾아주시고 있어서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제 성격 자체가 별로 어려운 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 뭐 그렇구나 이러고 또 다른 해결책을 찾고 그럼 안 되면 뭐 포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어 있는 일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부모님이 제가 그냥 네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네가 해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라 라고 항상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 되었고요. 제 선에서는 잘 해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학교 1학년 첫 소풍을 가는데 그때 옷을 사러 시내 여기 대구에 중앙동에 나왔거든요. 명동 의류타운 이런 데 갔었는데 옷들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때부터 약간 좀 패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. 제가 그냥 컬러풀한 것들을 또 좋아했더라고요. 되게 색감이 맞지 않는 옷들을 다 네, 주워 입었던 그런 추억의 사진이 있습니다. 아무튼 그때부터 색깔을 또 좋아하고요. 다양한 소재들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션 산업에 많이 눈을 들이게 됐고 그때 또 집에 재봉틀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재봉을 하시는데 재봉틀을 접하게 되면서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진로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. 노모뉴를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아 빨리 노모뉴를 키워서 뭐 스웨덴이나 이런 그렇게 되게 복지 그린 복지 쪽으로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떠나자였는데요. 그 사이에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도 업사이클링이라는 그 센터도 생겼고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진짜 이게 조금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었고 또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좀 이게 트렌드로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더 많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